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초아 작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싶은 분, 나도 좀 가볍게 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이초아 작가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긴 말 설명 없고요. 네, 우리 이초아 작가님이 이렇게 그동안 6년 동안 네. 미니멀 라이프를 경험하시면서 그 모든 경험과 모든 것들을 이 책에 담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제 스스로 나는 미니멀 라이프 전문가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전문가 맞으세요. 그냥 미니멀 라이프는 어디 대학교 학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이만큼 했고 저는 이걸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드릴까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다 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 전문가가 아닐까?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라는 거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확고하면 확고하면 그냥 그게 전문가지. 제가 이 책을 이제 우리 작가님한테 받고 정말 잘 읽었어요. 너무 잘 읽었고 구성도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었고요. 지금 우리들이 딱 필요한 것들 그걸 다 담아주셨는데 오늘 책 리뷰 시간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그리고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를 이제 딱 뽑아야 되잖아요. 네, 좋아요.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비웠더니 돈이 생기네 라는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돈을 번다고 하면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어디 회사가 있어야 되고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뭐 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작가님은 뭘 팔고 어디에 다니세요? 저는 일단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외벌이의 가정주부였어요. 외벌이의 가정주부. 그런 상태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했는데 돈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경험을 좀 나눠볼까? 라고 하면서 정말 저의 미니멀 라이프 경험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저의 돈 정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돈 정리? 네,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말 가정을 물건 정리와 돈 정리로 저는 이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직업이 되고 저한테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책도 쓰게 되고 이렇게 대표님까지 만날 기회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경험을 파는군요. 사실은 저도 경험을 파기는 팔아요. 그렇죠. 네네. 뭐 이야기를 팔기도 하고 참 그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그래야지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을 팔았을 뿐이고 근데 그렇죠.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것들인데 그렇죠. 맞아요. 짜여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경험이 아니라 제가 진짜 살아왔던 그 경험 그 노하우를 같은 주부들한테 알려드리기 시작한 거죠. 작사가는 자기 경험을 그걸 써서 맞아요. 그걸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그러고 보면 경험을 판다는 게 네. 방법만 달랐을 뿐인 거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팔고 있고 그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전문가가 되고 그렇죠. 알겠다. 그래 네. 알겠다. 경험을 팔아가지고 그래 네가 돈을 버는 건 알겠다. 근데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미니멀 라이프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계속 했었는데 네. 거기다가 사람들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초아님은 뭐 아이들 물건을 어떻게 수납하세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옷 정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뭐 이건 어떻게 비우세요? 네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거기서 수익 창출이 되면서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미니멀 라이프를 한 게 이렇게 누군가는 도움이 되고 그게 나한테 이런 수익으로도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했고 제가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옷을 이렇게 비우세요 라고 해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막 좀 그렇죠, 와서 그렇죠. 비워주세요 막 이런 사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정말 1대1로 이렇게 코칭을 좀 해드려야겠다. 네. 이 생각을 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집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그때 가계부를 쓴 지 저는 지금 4년차가 됐어요. 가계부? 네. 그러면서 제가 가계부랑 미니멀 라이프랑 연관성을 그 안에서 발견을 했고 이걸 같이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거를 발견을 해서 이거다.
나의 차별성은 이거다. 나는 물건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돈 정리도 같이 알려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저의 사업이나 이런 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책만 읽고도 시작할 수 있고 그냥 막 신박한 정리 이것만 보고도 아 우리 집 가구 배치도 저렇게 바꿔볼까?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콕 집어서 여기 이 자리 말고 저 자리 옮기세요. 라고 이렇게 찝어줘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의 함께 힘으로 더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걸 하는 거죠. 사람을 모아서 우리끼리 으쌰으쌰해서 내가 코칭을 해줄 테니까 같이 한번 집안을 바꿔보자. 미니멀 개추네. 개추? 개추, 개축하는, 아, 개몽임. 아, 네. 우리 태국에서는 개축하거든요. 네, 네, 네. 우리 엄마 개축, 개축 갔다 올게. 하면서. 네, 네. 그런 거다, 그죠? 그렇죠. 그 작은 모임 하면서 서로가 힘을 주고, 네. 서로가 의견을 내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금 직접적인 코칭을 해주시면서 맞아요. 함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질문한 건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잖아요. 응. 거기에서 또 배우세요. 네. 그리고 또 배우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나도 내가 가르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막 내는 의견에서 저런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다음에는 저런 커리큘럼을 한번 넣어볼까? 이런 걸 저도 하면서 또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뭐 먹고 사노, 뭐 먹고 사노 하는 게 정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맞아요. 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네네. 또 그 속에서 공부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면서 네. 그걸로 뭐 먹고 사네요. 맞아요. 요즘 워낙 재테크 열풍이 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뭐 주식이 어떠니 코인이 어떠니 이런 말만 하는데 그러니까 집이 안정돼야 다른 일도 잘 되듯이 정말 기본 절약과 가계부 내 수입 지출만 잘 파악 하는 거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에 투자금을 모아서 뭐 주식도 하는 거고 코인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제 그런 것만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주식 얼마 올랐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 수입이 며칠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나 우리 집 생활비로 얼마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파악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젝트에서 하나 미션 내드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갑 정리를 지갑 정리. 네, 왜냐하면 지갑은 돈이 드러나드는 통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통로가 정리돼야지 내가 다른 것도 이제 돈의 기운이 좋아지는데 흐름이 좋아지는데 이 작은 지갑조차 정리를 못하면은 내가 우리 집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어보면은 진짜 옛날에 모아뒀던 영수증, 안 쓰는 적립카드, 쿠폰 이런 거 막 가득 들어있어요. 내가 그런데? 네. 그것만 비워도 아 내가 이 카드를 이렇게 안 쓰는데 왜 가지고 있었지? 이 신용카드 해지할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점점 우리 집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정리하면서 뒤에 막 돈이 생길 것 같고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이번 편에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통장 정리하는 거거든요. 얼마 찍혔네. 아 기뻐. 이 통장 정리가 아니라 우리 집에 쓰는 통장이 뭐고 안 쓰는 통장이 뭐지?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었던 통장인데 만든 줄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 휴면계좌 찾기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내 이름으로 된 휴면계좌 쫙 나와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 이걸 했을 때 20 얼마를 찾았어요. 있는 줄도 몰랐던 계좌에서. 뭐 우리 아가씨 때 만들었던 통장 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해도 돈을 버는데 이 돈도 관리를 못하면서 다른 재테크에 눈독을 들이기에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네네네. 맞아요. 기본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두자. 저는 그 사소한 것조차 못하면 큰일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를 그래 알겠는데 근데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그 사소한 게 그래 뭐냐고. 맞아요, 그 사소한 맞아요. 게 뭐고 하고 나 사실 지금 꿈쩍도 하기 싫다 하고 있을 때 네. 그 소아님이 하고 계시는 그 프로젝트에서 네네. 자 한번 해보자. 자, 맞아요. 오늘은 이거 네. 내일은 우리 이거 할 차례.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스텝 바이 스텝이다. 네. 그래서 따라 하시면 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막 이렇게 잘하셨다 잘하셨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더 신나서 하시더라고요. 한 기수가 지나고 나면 그 동기분들끼리 굉장히 끈끈해져서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 막 비움 인증하고 비움 인증 네. 아 인증 좋아해. 네 그러면서 모임을 이어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소아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 작은 움직임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과 또 이어서 이 좋은 기운들이 넘쳐서 네.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정말 외벌이 가정주부였는데 내가 이렇게 어느 한 사업체 대표가 될 줄은 꿈도 못 꿨어요. 특히나 미니멀 라이프, 그냥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대표님으로서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입이 있으실 거고 또 요즘에 사실은 수입이 한계 같고 뭐 이렇게 뭐 또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한 몇 군데는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커질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또 놀랐던 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강의 의뢰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거 괜찮아요. 회사 다닐 때는 뭐 앞에 설 일도 많고 이런데 가정주부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강의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강의 의뢰가 들어왔었고 그걸 하나를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TV 출연도 몇 번 했었고 라디오 출연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으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수익인 거죠. 네네네. 근데 제가 했을 때 강의에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막 되게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은 저 정도 됐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겠지 이러는데 저는 진짜 똑같이 주부의 입장으로서 외벌이 주부의 입장에서 내 경험을 얘기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더 공감된다 현실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아님은 애가 없어서 저렇게 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묻는 질문이 아니, 도대체 애가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미니멀 라이프를 하세요? 반대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이 하고 싶은 그게 생기는 거지. 맞아요. 왜냐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를 되게 최근에 아셨던 분들은 책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초아님도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초아님도 저처럼 이런 힘든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공감을 하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게 이분들이 더 다들 좋아해 주시고 강연을 했으니까 이제 말에 힘이 생기셨으니까 글 쓰는 게 좀 더 쉬웠을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강의비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강의비 올라갑니다. 올리세요. 네. 저 강의비가 10배 올랐어요. 진짜요? 네. 물론 이제 신박한 정리가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줬죠. 근데 책이 나오고 전후 그리고 이제 내 프로필이 하나씩 생길 때 그게 이제 강연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책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이게 다 담겨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강연비 올리세요. 처음에는 저 딱 올렸는데 갑자기 너무 이제 세게 올리니까 의뢰가 끊기는 거예요. 네네네네. 필요하면 써요. 아 그쵸.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내 몸값이 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세요. 그러니까 강의는 해왔고 이걸 다 녹여냈고 책은 나왔고 그 유튜브하고 이렇게 인플루언서 이제 인스타도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도 수익이 있나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팔로워가 1.7만 네네. 정도인데 예전에 또 그런 협찬 같은 게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 필요한 건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때는 물건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제가 팔로워 수가 조금 늘다 보니까 원고료도 같이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나한테 들어오는 이 제안 자체가 달라졌다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달라져요. 네. 우리 그 김경 이제 TV에서 보면 우리 학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SNS 그런 플랫폼을 가게라고 생각을 해라. 옛날에는 뭐 진짜 뭐 명동에 자리에 그 가게 한 개 있으면 부자라고 했고 뭐 또 하나 뭐 또 분점 하나 또 창립했다 하면 또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다. 유튜브에도 내 가게가 있고 인스타에도 내 가게가 있고 블로그에도 내 가게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 가게 세 개나 갖고 있다. 저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네요. 오 부자네. 네. 온라인 건물주네요. 온라인 건물주. 네. 그리고 건물이 또 이제 막 자꾸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1층, 2층이지만 이게 계속 이제 빌딩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왕성하게 하시던 분들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그거 하던 걸 이게 멈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평생 직업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육아랑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됐고 애를 놓고서는 내가 어디 일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친정이나 시댁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일이라도 했을 텐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직접 봐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당장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게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내가 인스타그램이라도 열심히 해보자.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한 것도 언젠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네,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정말로 나중에 애들이 조금 크니까 이렇게 사업으로 발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일도 당장 없어졌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진짜 가계부를 하나 쓰는 거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딘가 기록하는 거. 이것도 내가 지금 내 자기 개발에 1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되겠어? 하는데 그게 됐잖아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네. 됐고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비워서. 네. 그리고 요즘은 그게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온라인이 발달했고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내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합니다.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다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욕을 판다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다. 하게 되면 돈이 생긴다. 네. 자, 제목이 여기 뒤에 지켜보면은 물건을 비웠을 뿐인데 모든 게 변했다. 네. 이주아 작가님. 직업. 네. 직업 생기고 우리 아이들한테 당당해진 엄마가 되었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삶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책을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뭐 정리에 관한 거 집에 관한 제가 책을 소개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런 팁들을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 또 작가님 책에는 그런 팁들이 정말 그 어느 작가님들보다도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된다고 하니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책 읽고 무조건 실천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네네. 그게 세트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근데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데 나 혼자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초아 작가님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셔서 네. 나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손 모아서 네. 힘 모아서 머리 모아서 마음 네. 모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심플TV와 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가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저도 아래에 작가님 요거 끝나고 영상 밑에 댓글에 작가님 딱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딱 고정시켜줄게. 네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우리 심플TV 초아 작가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 얻으시고 힘이 되셨고 여러분들도 이 시작으로 인해서 무언가 힘이 되어서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화이팅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화이팅!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